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청완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제주반도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4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투온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이 됐습니다. 133,4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8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리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어가지고요. 네. 단기 대응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네, 임플란트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산업상으로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지겹도록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고 뭐 이제 제가 저번에 미국 지역 보시려면은 이제 덴티움을 좀 보시라고 했고 중국 쪽 집중하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라고 했는데 결국엔 해외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이 되는 부분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치아는. 그래서 그런 수요도들은 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베이스로 가는 회사이고 이제 고령사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이런 실적적인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눌림목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선 이탈하셨을 때 일단 수익 확정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11만 8천 원 라인 데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 하시는 관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할 때 오히려 물량을 좀 담아나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잡으려고 했을 때 전량을 다시 한 번에 잡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눌리더라도 모아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됐을 때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라면 그럼 이건 운용 기간 어느 정도로 잡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운용 기간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서 이제 좀 그래도 넉넉하게 보신다면 1년인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3년, 4년, 5년 보면 벌써 좋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이 4만 원대부터 좀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 그 재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대세적인 시세 이번에도 4만 원대에서 좀 약간의 눌림목들이 있었지만 16만 원까지 그냥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단기적인 눌림이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만약에 2차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이 상승 기간이 또 길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면 볼수록 좀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이죠. 올해만 해도 정말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한번 지금 공략을 해보자라는 최고 3, 4년까지도 지켜볼 만한 아주 장기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를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이 로봇 관련된 이벤트 가 좀 그렇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군들에 대해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최근에 이제 인텔 뭐 이제 또 애플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애플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0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는데 결국에 이제 3단계가 넘어가는 것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애플의 주가를 조금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아이폰에 대한 이런 호조도 있지만 결국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한 25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에 대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시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된 자금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텔에서 이제 그 자회사 상장 관련된 이벤트가 내년 이제 여름 부분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자율
주행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용화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달라질 수 있는 섹터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인포뱅크라든지 뭐 칩셋미디어 다들 이제 뭐 엄청나게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모트렉스가 관련된 기업에서도 사실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네. 종목인데 일단 주가의 상승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8배 그리고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60억대에서 이제 200억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 이제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실적이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양책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VB 분야에서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수익금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PVB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신사업적인 부분인데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매출까지 좀 붙어주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해 국토부에서 주관했던 이런 화물차 군집 관련된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마존 기업이랑 같이 해서 뭐 이런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트렉스 말씀처럼 지금 한 올해는 조금 횡보하는 느낌이었다가 지금 이벤트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뭐 음봉도 많이 달리고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응하기에는 그렇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400원대가 굉장히 좀 더운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가격 라인대에서 벌써 5번의 지지가 나왔던 부분들이 네. 있고요. 해당 라인 부분이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초입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만 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견조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5,500원으로 좀 손절 라인을 설정을 했고요. 왜 이 좀 밑부분으로 또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라인이 좀 급격하게 깨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됐을 때는 정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으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실적의 상승력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시 바닥들을 다지고 나서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전 라인을 충분히 뚫어서 이전 직전 고점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라인을 또 뚫어주게 됐을 때 또 윗라인까지 또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인포뱅크 같은 종목군들이 또 이제 시세가 분출될 때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만약 해당 목표가가 도달을 하더라도 크게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모트렉스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7,800원, 손절가는 지금 5,400원대가 내려가면 또 심하게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5,5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닥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